8월 20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생명의 향기 본문 고린도 후서 2장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꽃향기가 진동하는 봄이라도 향기는 바람에 밀려갑니다. 결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이기고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성도는 향기입니다. 향기라는 말은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르칠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마치 꿀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꿀을 준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침을 준비하듯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향기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일하지 않고 산 자를 위해 일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갈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 위에 불살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불살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온 거룩한 향기의 기둥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당 전도대에 참여하여 전도하다가 전도가 생활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3분 기도에 참여하여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활화되어 기도의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